자, 131번부터 갈게. Experience is that marvelous thing. 여기 마블이 명사 뜻이 기이함이나 놀라움이고, 그 마블 코믹스 요새 유행하는데, 그 마블이 요 마블이지. 그 놀라다는데 OES 붙었으니까 당연히 놀라운. 그 다음에 됐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그냥 저렇게 정도 의미야. 그러니까 내집 10층이야. 그렇게 커? Is it that big? 이렇게. 자, 경험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enable이 또 일반 동사니까 enable a b 비자리에 뭐가 나온다? 일반 동사니까 투부 정사 능동이니까 너가 인식하는 것을 네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것. 다시 경험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 어떤 놀라운 것이냐면 너가 실수를 인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언제? 네가 그것을 다시 만들 때 경험을 통해서 이게 실수인지 실수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얘기고 enable 왜 뭐뭐하게 가능하게 하는지 알지? able이 할수 있는 형용사 앞이나 뒤에 en 나오면 뜻이 뭐야?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화하다 그 large 큰인데 in large 키우다 able 할수 있는, enable 할수 있게 하다. 즉, 가능하게 하다. 자, 132. 여기부터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 hold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다음에 a, b, b 자리에 뭐가 나온다? 능동일 때? 해석 공식 보면 동사원형이나 ing. 해석은 어떻게? 나는 들었다. 그 벨이 ring. 울리는 걸. ring의 명사 뜻이 뭐야? 반지나 고리지. 또는 나이테. 동그란 거. 이건데. 소리가 마치 반지처럼 울려 퍼지는 거야, 동그랗게. 계속 울리다야. 나는 들었다, 벨이 울리는 걸. 그리고 so, 보았다. 또 지각 동사지? Everyone이 pour into the holes. 그홀 안으로 pour.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pour가 원래 퍼 붓다잖아. 퍼 붓다인데, 사람들이 막 한두 사람 오는 게 아니라 확 몰려오는 거야. 그 맛집, 뭐갈때 있는 거, 맛집 들어갈 때 오는 것처럼. 홀 안으로 pour,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자, you cannot be mad. 자, 너는 화낼 수 없다. mad가 미친도 있고, 화 나는 인도 있는데, 여기는 화 나는으로 할게. 너는 화를 낼수 없다.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냐? make a, b. make, let, have 세 가지 묶어서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a, b. b자리에 뭐가 나와? 능동일 때 동사원형. 근데 have는 ing 나올 수 있고, 세 가지 공통적인 해석 뭐야? a가, 즉, 너가 웃게 하다. 너가 웃게 한다는데, 너가 웃게 만든다. 네가 웃게 한다는데 앞에 후가 있으니까 네가 웃게 만드는 누군가. 134. 이 문장 어렵다.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이건데 help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알았지?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have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해석은 거야. 그다음 have a b. a가 b 하게 하다. 해석 공식 2페이지 참고해. 띵이 것인데 띵 다음에 S가 붙었으니까 상황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뭐 이것도 돼. 그러니까 띵이 한 가지 것인데 띵즈 것들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go through our minds 우리 마음을 지나가게 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정신과 마음을 지나가게 한다. 대체 go through our minds 우리 정신을 지나간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정신을 지나가게 한다. 앞에 거 합칠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정신을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뭔 말이야? 무슨 뭐그멍 때리기 대회 뭐 이런 게 있는데 멍을 때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앞에 컴퓨터가 비싼 게 있으면 크다. 좋다. 부럽다. 이게 되는 거고, 앞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앞에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거 지나가면 고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지. 뭐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든지 머릿속에 할 수밖에 없다. 직역 다시 할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정신을 지나가게 한다. 즉,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가 나는 울지 않을 수 없다. 즉, 울 수밖에 없었다. 뭐 같은 표현이야.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딴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이 계속 지나쳐 가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대부분 뭐좀안 좋은 거 하겠지. 자, 우리는 단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또는 어떤 누구라도 어큐징,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에 대해서 어큐지가 비난하다도 있고 고발하다도 있어. 여기 고발하는 건 아니겠지? 비난하다겠지? 그러니까 막 우리 직장 상사한테 직장 상사가 막일 이상한 거 시키고 괴롭히고 뭐 하면 속으로 욕 나오잖아. 욕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 욕 나오는데 이거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지. 야, 삐리야 이거 하면 바로 이제 뭐 이제 잘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자, 135. 여기에는 C는 주어나 목적어 능동 관계. 이거 주격보, 목적격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그것이 필수적이다. 앞에 is 있고 뒤에 to 부정사 ing that 의문사 whether 다섯 가지 나오면 100%는 아니지만 대개 뭐야?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그것은 필수적이다. 뭐가? 아, 과학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뭐가? have a b. a가 많은 관찰을 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해, 관찰돼. 관찰되면 made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make의 목적어 나오니까. 능동이니까 동사원형이나 ing. 알지? 해석 어떻게? a가 비하게 하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찰을 하게 한다. to. 하게 하는 것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오케이? I'm convinced. 나는 확신한다. 뭐를? that, er를. 이 전체를 확신한다. 어떤 것이냐면, 유일한 것이, 어떤 유일한 것이냐? keep ing 앞에 나왔지? keep ing가 뭐야? 계속 뭐뭐하다. keep a. 중간에 목적어 껴있으면 a가 계속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해서 오형식이라서 이것도. 내가 계속 가게 했다. that. 내가 계속 가게 했던 유일한 것은 was that I love. 내가 사랑했다는 것이었어. 여기 종속 접속사 that 이건데 해석 공식에 팔방미인 거기 나와. 이거 합칠게 다시. 여기 먼저 할게. What I did. 내가 했던 것을 내가 좋아했다. that. 나는 좋아했다. 내가 했던 것을 that. 라는 것. 명사로 바꾸는 거지. 이게 명사지. 이거 A라고 할게 그냥. 내가 계속 가게 했던 유일한 것은 was A. A였다. 즉, 내가 했던 것을 내가 좋아했다라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지? 자, 의역을 할게. 이 사람이 성공을 한 거지. 성공했을 때 인터뷰를 한 건데, 어떻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kept going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해서 나는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었다. 그 소감을 얘기하는 거지. You've got to find. Have got to가 have to랑 거의 똑같은 건데 구어체에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멋지다. 이거 대신에 쩔어. 뭐이 정도 의미야. You've got to find. 너는 찾아야 된다. What you love. 무엇을 네가 좋아하는지를 하든가 네가 좋아하는 것을. What 해석 세 가지 뭐 있어? 무엇, 어떤, 뭐뭐 하는 것. 하나 더 있는데 해석 공식 봐봐. 자, 137. Treat people. 사람들을 대해라. 치료하다도 있고 대하다도 있지. 마치 앞에 as though 나왔지. 몇 번이야, 그거? 거기 마찬가지로 as if, as though 둘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요 뒤에 거 먼저 할게. They ought to be a. ought to가 should랑 비슷한 거야. 뭐뭐해야 한다인데 요거 먼저 해석하자고. 그들은 a가 되어야 한다. 이거지. 근데 a를 빼봐. 그럼 그들은 되어야 한다지. 그럼 여기 해석 뭐야? 그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치? 자, 사람들을 대해라. 마치 그들이, 야, 이거 그냥 A라고 하자. They were A. 그들은 A이다인데, 사람들을 대해라. 마치 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 것처럼. 이거 미래의 모습으로 바꾸게. 사람들을 대해라. 마치 그들이 미래의 모습인 것처럼. 이거 가정법 과거거든? 해석 공식 가정법 참고해봐. 현재인데, 여기 원데 왜 마치 그들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되어야 하는 것처럼이냐? 가정법 과거라서 그래. 형태는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 사람들을 마치 그들이 미래의 모습인 것처럼 대해라.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엔드 나가면 그러면 아니면 그리고
너는 돕는다. 그들이 become하도록. 뭐가 그들이 될수 있는 것이. 이것도 그래. Be capable of가 뭐뭐 할수 있다야. 뭐뭐 할수 있다인데, be able은 to가 나오고, be capable은 of가 나와. 그들은 becoming, A가 될수 있다. 또 A가 없네? 어떻게 해석해, 그럼? 그들은 될수 있다. 앞에 what이 있네? 그들이 될수 있는 것이 되도록 네가 돕는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래 희망을 갖다 의사라고 써놨어. 근데 지금 성적이 8등급이야. 아유, 너뭐 되겠냐? 하지 말고 너 의사가 되려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냐? 너 의사 될 거니까 단어 하루에 500개씩 외워.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 빡세게 시키는 거고. 자, 138. 좋은 리더들이란 like가 전치사 뜻이 뭐야? 뭐뭐처럼 뭐뭐 같은. 전치사 다음 명사 나오면 뭐야? 전면구. 뜻이 뭐다? 형용사나 부사 역할이지. 그러니까 야구 심판과 같은. 앞에 아가 있으니까 야구 심판과 같다. They go practically unnoticed. 그들은 사실상 코 가다? 아니지. get, go, fall, turn, grow, come, become 다음 형용사 나오면. 근데 이게 형용사니? unnoticed가? notice 다음에 ed가 붙어. ing가 붙는다는 얘기는 이거 동사 뜻에서 파생됐다는 얘기야. 동사 뜻이 뭐야? notice가? 뭐 주목하다. 그렇지? 주목하다나 뭐 알아차리다. noticed 주목되는.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지 주목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이라고 해도 되고, unnoticed 주목되지 않는, 즉 눈에 띄지 않는. get, go, fall, turn, grow, come, become 다음 형용사 어떻게 해석해? 다시 할게. pp나 ing나 다 형용사로 들어간다. 그들은 사실상 눈에 띄지 않게 된다. 언제? 그들의 일을 할 때. right, 올바르게. right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 밑에 보면 나와. 곧게, 올바르게. The mayor had a recent bank heist. Have A. 여기까지가 A야.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 강도가, 이 강도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은행 최근에 은행 강도 사건이 조사하냐, 조사되냐. 조사되니까 수동이지. 그러니까 해석 공식, 이거 헤드였냐? 헤드. 동사가 헤드지. 사역 동사. head AP. B자리에 수동. 뭐가 나와? PP. 해석 어떻게 한다? A가 B 되게 하다. A가 B 되다. 그러니까 그 시장은 최근에 은행 강도 사건이 적절히 조사되게 했다. 그 경찰들에 의해서. 됐지? 인베스터 게이트가 조사하다 수사하다고 인베스게이터. OR로 바뀌면 당연히 수사관이 되지, 형사. 자, 디즈니랜드는 추인검을 팔지 않는다. 씹는 검, ING 또 나와서 앞에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씹는 검을 팔지 않는다. 자, 월 디즈니는 원하지 않았다.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다음에 A, B. 근데 손님들이 괴롭혀지니까 수동이지. 일반 동사 다음에 A, B, B 자리에 수동. 그러니까 목적어, 손님들이 뭐뭐 되는 수동이니까 to be PP나 뭐야 이거? 야, 이거 괄호 잘못됐다. to be PP나 아니면 PP. 이게 괄호 잘못되지? 그래서 원하지 않았다. 뭐를 손님들이 괴롭혀지는 것을 뭐에 의해서? stepping on gum. 검을 밟는 것에 의해서. 어떤 검? 구입되어진 그 공원에서. PP 해석은 두 가지야. ing는 세 가지인데 PP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냐. 즉 뭐뭐 되는 명사냐. 앞이나 뒤에. 또는 분사 구문이냐. 이거. 그 다음에 스텝 동사 뜻이 뭐야? 그 춤추는 어른들 보면 뭐 스텝이 꼬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그 스텝은 그냥 뭐 걷다 옷, 뭐 스텝 밟다, 걷다 움직이다 뭐이 정도 의미야. 그러니까 스텝 포워드 앞으로 오다, 스텝 백워드 뒤로 가다.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 뭐 그러니까 움직이다야. 스텝 업워드 위로 가다. 스텝 오는 뭐뭐 위로 가다니까 밟다. 이 정도의 의미. 스텝 온 A는 A를 밟다. 고생이다.